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미국 국방수장이 처음으로 로켓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채널원 대행은 현지 시간 어제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미사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이 최종 결론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북한이 고성능 전략 무기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in regards to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b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지지했다고 한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표현에 그쳤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지속할 것이고 핵심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명분은 살리면서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막판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현지 시간 오늘 관보 사이트를 통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지 시간 내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며 즉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내일까지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